어제 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또 한국은행 네. 뭐 예견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속 금리 인상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영향 좀 짚어보고 싶네요. 네. 네,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잘 버텨줬어요. 네, 그래서 네. 뭐 15년 만에 2개월 연속 인상이 지금 이루어진 거냐. 근데 하여튼 3개월 연속은 아니죠.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9개월 사이에 지금 1.25%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건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함으로 해서 정책 여력을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50BP를 지금 올리는 미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이제 정책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것을 쫓아가고 뭐 쫓고 쫓기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하느냐인데 자, 지금 뭐 이렇게 가면 연내 기준 그림이 뭐 2.25까지 2.5까지 지금 도달할 전망이 지금 있고요.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지금 뭐 관건이 돼요.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름은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 올린 데는 자체가 뭐 소득 불균형, 금융 불균형, 뭐 이런 물가 잡는 거 여러 가지 전방위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뭐 대출이 많으신 분, 특히 영끌하신 우리 뭐 네, 젊은 네. 계층들은 굉장히 좀 큰 뭐 영향을 지금 고통을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자가 올라야 인플레가 잡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가격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우리의 실질 소득이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격인 이자를, 이율을 올린다는 것은 또 이것을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참 여러분 소가리를 하시겠지만 네. 이것의 중간점인 정책적 믹스가 잘 되도록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표가 옆에 이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자가 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은행에 돈 빌리신 분들이신데. 그렇죠. 대출 이자 부담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자, 이제 지금 올라간 건 뭐 어떻게 이제 내려올 수는 없고, 연내 네. 2회 정도가 올라가면은 지금 뭐 주담대가 아마 7%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자의 추가 부담이 뭐 어마어마하신 거죠. 전체 5조인데 가계대출 뭐 이자 부담이 0.25 올라가면 16만 4천 원 더 내셔야 돼요. 평균으로만 따져도.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지금 2.5를 두 번 더 올려서 2.5를 간다면은 100만 원 이상의 지금 영향을 지금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 그렇죠. 요번 5월 달에 물가 5%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은 가속화하는데, 자, 이, 우리가 레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족톤 실턴 간에 미국과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더 금리가 높아지면, 소위 말하는 외국 자본들이 국내 유출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잡아가야 되는 모습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을 보시면, 미국이 지금 6월 달에 0.5, 7월 달에 0.5, 이거는 정해진 거라고 지금 뭐, 봐야 되고요. 뭐 거의 네. 100% 지금 네. 했는데, 8월 달은 이제 FOMC가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가기 네. 때문에.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재밌는 게, 그 뭐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9월 달은 동결이라는 거예요. 와, 무슨 소리야. 니네 지금 0.5, 0.5 가서 뭐 1%씩 오는데 왜 9월 달은 8월 달 지나고 9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나오는 데이터를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9월 달이 의외로 지금 동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가 인상을 10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방 후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2.25, 2.3, 뭐 2.5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6월, 7월을 뭐 50BP씩 지금 하면서 얼마나 경제가 견뎌낼 것인가를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상황도 혹시 네. 시나리오 잡아보셨어요? 한국도 이제 네, 네. 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25BP, 6월 달은 없어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그다음에 8월 달 0.25 지금 가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이제 넘고 10월 달에 25p.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맞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올려서 진행이 됐는가에 따라서 10월 달은 동결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뭐 11월, 12월을 지난 다음에 미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내년 1월은 할 수 없이 또 25BP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요것이 지금 뭐 제가 보는 시나리오고요. 미국의 지금 상황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10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은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저희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지금 제가 제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런 식의 뭐 금리 인상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이러면 네. 뭐 10월 달에는 서로 뭐 완전히 뭐 앞뒤집이 지금 되는 네, 상황으로 네.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